6월 19일 글로스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박주영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죠. 네, 홍명보 감독 그리스와의 평가전에 나설 24명의 대표 선수 명단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박주영 선수를 포함시켰는데요. 박주영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대표팀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박주영 선수가 A 대표팀에 승선한 것은 또 1년 만입니다. 네, 이 박주영 선수의 합류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홍 감독이 그동안 이 소속팀에서 활약하지 않은 선수를 차출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영을 전력에서 제외를 했다가 다시 명단에 합류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박주영 선수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후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이 베테랑 차두리 선수도 이름을 올렸죠? 네, 차두리 선수 2년 3개월여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차두리가 홍명보 감독의 호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월 2일 대표팀은 그리스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제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와의 A매치 평가전은 3월 6일 오전 2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우리 선수들 이번에 꼭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